부성능은 실내 샘플 세트 상황에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장 가까운 50cm, 약 1m, 약 2m 간의 구간을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 거리 범위 스위치는 풀 모드 상태가 되겠습니다. 네, STM 스태핑 모터가 사용되는데 AF 속도는 준수한 편입니다. 토크가 좀 좋은 편이고요. 전 구간 촬영 거리 범위가 상당히 넓은 렌즈가 되기 때문에 체감적인 속도가 아주 빠른 편에 해당을 하진 않습니다만, 촬영 거리 범위 스위치를 3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렌즈가 되겠습니다. 지금 0.5m부터 무한대로 일반 렌즈보다는 그래도 더 범위가 넓긴 합니다만, 이 모드를 사용했을 때 최단 구간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속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아까 최초 촬영했을 때의 결과보다 조금 더 빠른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. 0.35cm부터 0.5m의 근거리 구간만을 반복하는 부분에 대한 AF 접사 촬영에 주력한 그런 범위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. 하지만 구동 소음이 약간 STM 모터가 정숙한 것이 보통인데, 그에 비해서 상당히 토크가 좋은 스태핑 모터가 사용이 된 것으로 좀 느껴지고요. 이로 인해서 구동 소음은 약간 발생을 한다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정도의 AF 성능을 가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